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면 이 자발적 희생이 아니라 세대 교체 즉 강제적 희생이 대세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을 해 드렸죠.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들 이 요건들을 지금부터 여당을 출입하는 정민진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정 기자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면은 비대위원들 다 처음부터 다시 다 꾸려야 되죠. 네 맞습니다. 어한동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임명이 됐으니까 이제 비대위원들을 임명하게 될 텐데요. 어한 장관은 이 비대위원 어, 선임부터 해야 됩니다. 비대위는 당원 당규상 최대 열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당연직인 윤지혁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고 열두 명의 비대위원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직전까지 취재를 해봤는데요. 당지도부가 현재 비대위원들을 추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중도층을 겨냥해서 수도권 현역과 젊은 외부 인재를 참여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뭐 공천 작업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어 이제 공관위원장도 곧 선임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당원 당규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내년 1월 10일까지 공관위를 구성해야 되니까 한 20일 정도. 또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장관이 당무는 물론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공천 업무를 다뤄온 이철규 인재 영입 위원장이 공관위에 참여할지 여부가 혁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자, 근데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철규 위원장은 보시는 것처럼 원조 윤회관 4명 중에 유일하게 현재까지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인사입니다. 강서복을 선거 이후에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강한데 이 위원장이 공간위에 참여할 경우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공간위에 전달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한동훈 장관이 말한 맹종의 고리를 끊어낼 핵심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표 혁신 공천 혁신을 하려고 한다면은, 예. 그러니까 왕총장이라고 불려, 불리고 있는 이철기 위원장의 예. 거취 문제가 중요하게. 어,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거군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철규, 인재영의 미는 단순히 인재 영입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공천할 지역과 공직 자리까지 조율하면서 사실상 총선 판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공개 장소에서 윤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서 논란이 됐던 박성민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느냐 문제도 한동훈 비대위가 공천혁신을 만들어낼 주요 포인트로 꼽힙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책... 과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는데 정책적 차별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됐으니까 내일부터겠죠. 민주당은 예산안 전국 이후에 김건희 특검과 양평고속도로 어 비롯해서 이 국정조사 3건을 밀어붙여서 전국 주도권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메가서울 이후에 어 당의 내용으로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국 주도권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젊은 세대와 이 수도권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 어, 정민진 기자 잘 들었어요.